아, 저 지금 어디 가게 해요? 아, 지금 제가 천안 시민 체육공원? 네,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거기서 피크타임 페스티벌이라고 강연? 혹은 뭐 공연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5시 좀 넘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. 오늘 준비한 원고와 그리고 옆에 PPT. 청구들이 꼭 대본을 보면서 뭘 하는 게 너무 오래도록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, 오랜만에 이렇게 뭘 안 보고 하려면은 저도 약간 긴장이 되고 네네.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죠? 내 얘기니까. 그러면 남은 시간 내려가는 동안 가열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통 다 행사를 다 서울에서 하잖아요. 그래서 아 서울이어서 못 가요 막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밑에서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렸었잖아요. 네, 몇몇 온다는 친구들 있었으니까 오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애매한 재능을 확실한 재능으로. 네, 아 이건 진짜 순전히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일들을 정리해서 원고를 써봤고요. 제 20대 때, 30대 때? 그때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아마 재밌을 겁니다. 자체 음소 막 목을 많이 쓰면 안 돼서. 하고 우리가 왜 서로서로 이렇게 싸워야 되지? 그냥 서로서로 그냥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해 주면 좋지 않을까? 날씨가 좀 맑았으면 더 이렇게 쨍쨍하니 좋았을 걸. 그래도 할 수 없지.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야? 철철. 팬입니다. 아이고야. 팬입니다. 샤이닝. 네. 그럼요. 제가 원래 음성 꺼놨는데. 아 그래요? 네, 용진이 때문에 켰습니다. 잘하셨네. 잘하셨어. 네, 여기 대기하시다가. 내가 샤이닝 그립도 쿠키 대신 한번 할 건데. 아! 저 성공했네요. 나의 벨트. 네, 의상을 완성시켜줄. 제가 이거 서울부터 하고 오면 너무 너무 배에 압박을 주는 것 같아서. 현장에서 착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하고 안 하고 되게 다르지 않아요? 저 안녕하세요. 저 루나예요. 와, 저는 아직도 12살인데 언니 오빠들은 다 늙었네요. 늙었네요 할까? 어? 아니면은 다 어른이 되었네요 이럴까? 늙었네요가 웃길 것 같긴 한데. 거예요. 올라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안내해 주세요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아 왜 비가 다시 내리는 거야? 안돼 안돼. 네. 네. 와. 아 얘가 앞으로요? 네. 오늘은 더 오르고 네. 그야말로 마법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. 노래하는 성우 네, 이용진 성우님을 모셔볼 건데요. 네. 당연히 주제가 애매한 재능을. 다 어른이 됐네요. 또 이쁜 누나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? 나의 마음을 언록! 우리 같이 흘려볼까요? 그 당시에 진짜 다이어트도 하고요. 그리고 막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서 제 외적인 경쟁력도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이 내면도 좀 채워야겠다. 그래서 좋은 책 사다가 막 읽고 그 중에서 내가 방송이나 혹은 어디 가서 써먹어도 괜찮을 만한 멘트들은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막 외우고 그랬어요. 노래의 덕을 좀 보긴 했지만 사실 성우의 기본은 연기예요.
근데 제가 성우가 되고 나니까 너무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사실 저 많이 좌절했어요. 아, 내 연기력이라는 재능은 여기서도 또 애매함인가? 그 애매함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 마법의 주문이 바로 연습입니다. 아니,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뻔해요. 그런데 이것만큼 확실한 마법의 주문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달성이들, 그리고 여기 와 계신 분들, 청춘들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.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픔과 좌절이 있을 테지만 네 재능의 포인트는 지금도 쌓이고 있어. 언젠가 그 정리금을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. 네가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. 지금까지 성우 크리에이터 이용신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근데 또 제가 달빛천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놓고 그냥 가면 좀 섭섭하잖아요. 기칸데 사진... 언니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제 아니, 언니가 아 제가 언니요? 아이고 땡큐. 어? 만점팬이에요. 몇 학년이에요? 고1이요. 아이고 고1이. 재밌게 들었어요? 어,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막 유명한 사람들이던데? 보고 가. 강원님이 제일 좋아요. 아 진짜?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가요. 조심해서. 친구는 왜 울어요? 친구는 왜 울어요? 얘들아, 야 이러면 내가 곤란하지. 야 너희들이 울면은 내가 곤란해지잖니? 유튜브 너무 재밌게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좀 봐주세요. 아 네네. 아 네 반가웠어요. 어 그래 조심히 가고. 사인하나. 아 사인? 아 그래 해줘야지. 앉아 있어 여기. 여기다가? 괜찮겠어? 너무 반가웠어. 그래, 앞으로도 열심히 봐줘. 유튜브 응원도 많이 해주고. 아, 아, 됐다. 아, 오늘 피크타임 페스티벌 제가 천안까지 왔는데요. 혹시 여기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?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줘서 아, 여기 온 보람이 있네요. 네. 이게 확실히 무대 위에서 약간 저 사람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이렇게 같이 셀카 찍고 사인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아 진짜 내 팬들이 되게 가까이 있고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어디 행사에 출몰하든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. 이 피크타임 페스티벌도 저희가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제 강연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. 난 이제 서울로 고고 안녕.